상두를 차리는 뒤 상두 지뢰가 혼란하다. 남대단 차양에 백공단 위장에 초록 대단이 진들로 난공단 드림에 홍부장 금자와가 깨난 가지 황구장식은 국화물리원들이 동서남북의 천희동자 머리 부에는 상북성 토둔 좌우단까지 느낄 동해난 천국 서해는 백복 남은 적봉 북에는 흑봉 한가운데는 황구 얻다가 총당 사불며 어두운 새콤을 이은 느리운 명다줄 상두꾼은 두견제복 행전까지 생배로 거들거소 갈치차로 운상하는데 해로가를 슬피 불러 으누아누아 으그리듬 자나간다 목가의 갑구나 목가가 장상학발이 늙은 부모 늙에다 맺기고 받으단 말이냐 으느도하르하르지름 자나간다 인제 가면은 원지와 한번 가면은 모두 기리 만단정화 다하고 가루마 왜는 노하누하 늙을 믿음 자나간다 새벽달기도 채채우 소산명원은 다 넘어가고 벽수기 풍만 슬슬 문다 에는 노하루아 느그지름 자나간다 이럭저럭 행사하여 공동묘지 당도하여 깊이 안정하니 태배 아버지 떠올라고 이놈의 종자들 여기 살고 남작하나 필경 그러단 무리장사나가 되면 더승기 여보시의 영감 일전에도 여쭌바 마찬가지로 인지 우리 아쓸 데 없어 그린 너무 그러지 말고 무당대에다 구슬할 것 같으면 배매가 와 얘기한대 그거 한번 들어보면 어째 여보 사실 그릴진데 바빠가지로 둘러차가다가도 들어봅시다 무당 불러드리는데 첫째에 들어오는 무당 나는 17, 18세지만 아직 경력이 없어 아마 좀 헐레거리던 뭐냐 예, 취야 공사는 날 좀 모란 황구이 답을 긋어